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네? 영생. 맞아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와, 역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너무 똑똑해. 우리 중고등학생들 분발해야 돼. 알겠지?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영원히 살 것인가를 물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목사님 그저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여기 학교 온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근데 좀 열심 있게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이랑 극명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이 있어요. 막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그 다른 신들이 한 가지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 우리 친구 뭘? 뭘? 어? 어? 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와, 박수 주세요. 와, 너무 멋있어.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정답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어, 우리 친구 앞에. 어. 아, 애초에 없어.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입니다. 애초에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다른 신이랑 우리 하나님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찬양팀 리더 형제 어디였어? 예. 네. 우리 근영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박수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답이 이거예요. 우리 친구도 잘했어요. 우리 친구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요,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요, 징계하고 다시 회복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받아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진흙밭에 뒹굴더라도,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 있더라도, 아무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 딸이 엄청 이뻐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믿네요, 그죠? 예, 네, 엄청 이쁜데 저희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뻤어요. 저도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이렇게 잘 이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기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연락 와서 아기가 목을 한쪽으로밖에 안 기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소아사경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다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껴있어가지고 목에 근육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목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내도록 고개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이 어린 아이를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50%래요. 많아요, 적어요?
예? 네? 중간. 와. 팀의 친구. 네. 중? 어, 중간인 것 같죠? 근데 저는요, 너무 희박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반반이야. 어떻게 나을 확률과 낫지 않을 확률이 반반이야. 라고 되게 절망했었어요. 네,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꼭 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찬양했었는데 아들이 아프고 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지금 아무 날라다녀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수업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와, 영어를 너무 잘해요. 너무 부러워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보다 제가 영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좋고 성적을 내는 것도 좋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의미한 것만 쫓아 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공부 조금 못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님이 혹은 세상이 원하는 무언가에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저랑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할 줄 알죠?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 이미 믿고 이곳에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학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명확하게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이미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은요, 혹시 두려워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할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우리 눈 감고 전사님의 기도 따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국제학교 친구들 안에 영어도 배우고 학업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대학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을 더욱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인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 한 분만 이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샤플 시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He Knows My Name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내가 손을 뻗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축복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네, 옆에 있는 친구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향해.